리듬을 타야 되는데 대부분 초보자들도 코치들도 마찬가지지만 서 있어 받을 때가 있고 나가서 받을 때가 있어. 어? 쳐도 돼 이렇게 그잖아. 근데 이걸 가지고 나가시려면 나가야지. 그러니까 이게 공격적으로 갈 것이냐 수비적으로 갈 것이냐를 봐야지. 대놓고 하면은 수비적인 걸 거고 내가 나가면 치면 공격적으로 갈 거고. 그러니까 그걸 판단을 빨리 내려줘야지. 내가 더 상대편보다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칠 수 있다 그럼 치고 도와버리는 거야. 아, 좋아. 줘봐. 떠서 치는 거하고 말한 대로 발이 많이 안 나가잖아. 근데 지금 지은이 같은 경우는 발 여기까지 왔어. 검을 떠 있는 상태야. 그지? 그럼 발을 최대한 쫙게 나가야지. 예. 그럼 발을 최대한 쫙게 나가야지. 예. 거리는 최대한 짧게 나가면서 가야 되는데 볼이 안 왔을 때는 가야지. 그지? 볼이 안 왔을 때는 가야 되는데 지금 진진 같은 경우 볼을 그냥 안 보고 무조건 먼저 들어오니까 그런 거야. 발 나와. 그래. 그지? 발 거기서만 움직여. 그래. 거기서만 살짝 움직여. 발. 그래. 자, 발. 아, 발. 그러니까 이 힘을 약간의 힘을 더 가한다고 생각하고 쳐야 되는데 많이 나가면 힘을 못 쓰지. 기다려. 발. 그지? 기다려. 발. 그지? 그지? 네가 어디서 칠까? 여기서 치잖아. 그럼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. 기다려. 가. 그지? 기다려. 가. 그지? 거기까지 기다려줬다가 보고 있다가 쳐도 돼. 근데 빨리 나와봐. 자, 나와. 자,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. 나와. 아, 이 힘하고 자 기다려. 나와. 이 힘하고 힘 차이가 틀리잖아. 발이 조금 나와서 기다려서 내가 힘을 쓸 때하고 먼저 나왔을 때하고. 자 기다렸다가 더. 그렇지. 어디서 칠 건가 미리 생각을 해. 그래. 자 나와봐. 나와. 그래. 봐. 이미 몸이 중심을 잃었잖아. 아니, 저 상태를 어떻게 맞출 거냐. 내가 어디 위치에서 잡을 거고 어떻게 빨리 치려면 내가 더 빨리 몸 중심 이동을 해야 되잖아. 어? 그지? 더. 더. 어? 그지?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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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. 자, 기다려. 그지? 이때는 이제 수비적인 거야. 자, 달려들어. 달려들어. 그래, 이건 공격적인 거고. 자, 달려들어. 달려들어. 그래, 이건 공격적인 거고. 중심을 줄 때 빨리 주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천천히 똑같이 줘버리면 안 되지. 빨리 주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천천히 똑같이 줘버리면 안 되지. 공격적이다 하면 네가 확 들어와야 돼. 그래. 더. 팔 접었다가 더. 그지? 팔 접었다가 둘. 더. 그래. 더. 팔 접었다가 더. 그지? 팔 접었다가 둘. 더. 팔을 딱 접어. 확 접었다가 펴. 그래. 그 거리를 정확히 자 팔 펴지는 위치가 어디야? 힘을 쓰시는 위치 거기. 그지? 지금 거기 위치까지. 그래. 자 힘 있어 없어? 더.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잡아. 그래. 그래. 지금 좀 빠르니까 어떻게 돼? 그래. 볼 스피드하고 그걸 맞춰야 하는데 그게 안 맞아. 대부분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걸 못 맞춘단 말이야. 못 맞춘 이유가 뭘까? 볼을 안 봐. 볼을 안 보는 거야 결국은. 볼을 내가 여기서 칠 거냐, 여기서 칠 거냐, 여기서 칠 거냐는 내가 판단 내려야 하는데 무조건 빨리만 쳐야 된다, 저는.